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ad 더하기 과거분사 과거 완료형법에 대해서 이번 과에선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head 더하기 과거분사 즉 과거 완료형법입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의 일이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표현해 뗐습니다. 특정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이때는 대과거라고도 합니다. 자, 과거 완료가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나타낼 때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I've never seen a koala. 코알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I saw one. 자, one이 가리키는 건 a koala죠. 자, in Australia last year. 작년에 호주에서 한 마리를 볼 때까지 나는 코알라를 본 적이 없다. had 더하기 과거분사가 경험용법을 나타내고 있죠. 자, 과거 완료가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대과거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Kevin wore the jacket that his father had bought for him. 케빈이 자켓을 입었다. 자, 케빈이 자켓을 입었다는 건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빠가 그를 위해서 사줬다. 그거는 그 이전의 과거, 즉 대과거가 되겠죠. 케빈은 아빠가 그를 위해서 사주었던 그 자켓을 입었습니다. 아빠가 사준 게 먼저고 케빈이 자켓을 입은 건 그 이후에 있는 일인데 그게 과거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입은 건 과거, 사준 건 대과거가 되겠죠. 자, 과거 완료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과거 완료 진행형 had been ing로 나타내는데요.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에 시작된 일이 과거 시점에도 진행 중일 때 씁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he had been sitting for 3 hours. 자, for 3 hours 3시간 동안이죠. 그 남자가 3시간 동안 앉아 있는 중이었었다. So, 그래서 his back start to hurt. 그의 등이 아프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자, had been sitting이라는 것이 바로 과거 완료 진행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